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두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기본형 건축비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서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릴리사의 분석에 따르면요.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699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1.7% 올랐습니다. 특히 무주택 가구의 인기가 높은 소형 아파트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랐고 또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더 가파르게 상승했는데요. 이처럼 분양가 상승 기조가 잇따르자 실수요자들은 더 오르기 전에 알짜 단지를 찾으려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새로운 소식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고민 해결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고민 상담 그리고 쏠쏠한 투자 정보까지 한 시간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재산세에 관련돼서 지금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가 뭐 같은 금액대의 뭐 1주택 대비했을 때 좀 세금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여된다는 이야기가 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지금 대안으로 좀 많은 지금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좀 주택세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을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틈새 전략일 수도 있고 기존의 전략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전략을 좀 많이 추구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나가는데 이번에는 좀 이제 상가, 상업용 부동산 그런 투자처에 대해서 좀 풀어나가려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갖고 좀 막연하게 뭐 상가 임대료가 어떻고 아니면 역 근처에 있으면 좋다 무조건 아니면 뭐 단지 수가 크면 좋다 뭐 그렇게 뭐 무의미하게 그냥 뭐 맹목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어떤 상가에 집중을 해서 투자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모든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다 상향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상업용 부동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오피스가 있을 거고 또 뭐 공장 부지가 있을 거고 뭐 다양하게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 뭐 부동산을 좀 많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좀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우리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제 상가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상가라고 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딱딱딱딱 뭐 1, 2, 3, 4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어떻게 또 실제적인 지도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근린 상가 어떻게 보면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보통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인근에 가장 가깝게 위치한 곳이 이제 근린 상가인데 이 주거 지역 인근에 이제 주민 편의 시설들이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뭐 인근에 보면 뭐 슈퍼마켓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세탁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조금 옆에 가면 미용실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이런 근린 상가 근린 생활 시설 관련된 부분인데 이 이제 건축법상 제1종, 2종 근린 생활 시설이 이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일부 판매 시설이나 또는 뭐 숙박 시설 등 입점한 상가를 뜻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도 어떻게 보면 어떤 곳은 뭐 근처에 어떤 뭐 시원하게 뭐 먹을 수 있는 맥주집이 있는데 인근에 또 학교에 있는 지역은 어느 반경 안에 또 정화구역 안에는 또 안 된다고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뭐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드리진 않고 근린 상가가 있고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짓고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1층에 필로티 공간을 하는데 뭐 보통 이제 뭐 좀 많이 유동인구 많은 지역이나 또는 좀 괜찮은 입지 같은 경우에는 뭐 1층에 또는 뭐 2층에 그래서 상가나 또는 사무실 공간을 또 별도로 이제 부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2층 이상 같은 게 이제 보통 2층이나 3층 이상 같은 게 이제 주거 활용을 많이 하는데 실제 뭐 근린 생활 시설 같은 경우로 해서 뭐 주거로 또 이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법적으로는 일단은 기준적으로는 어쨌든 뭐 근린 생활 시설 이 상가 주택 같은 이 상가 부분은 뭐 주거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주 메인은 상가 및 사무실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 근데 단지는 상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재개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건축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 단지는 상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 적용돼서 아파트 단지내 입점하는 상가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상복합 상가가 이제 좀 많이 또 요즘에 많이 또 많이 확장이 되고 있죠. 특히 우리가 뭐 택지개발이나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주상복합 상가로 많이 개발을 하고, 이 특히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는 중심 상업 지역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도시나 어떤 택지개발 또는 어떤 뭐 지구를 만들었을 때 중심적인 일부 지역을 상업 지역을 이제 몰아서 좀 어느 정도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거 공간하고 상업 공간이 혼재되어 있는 건물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나 또는 오피스텔인데 뭐 밑에는 또 1층이나 2층 또는 3층까지 또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쇼핑몰 같은 경우는 각각의 구분된 상가가 보통 입점되어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우리가 뭐 우리가 구분 상가가 아닌 뭐 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문제적인 부분인데 뭐 이런 뭐 문제 또는 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거의 다 뭐 구분된 상가로 해서 각각 호수별로 개별 등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 하거나 또는 뭐 통으로 뭐 어떤 기업이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임대만 가능한 그런 쇼핑몰 운영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근린 상가 같은 경우가 투자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소액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먼저 말씀드리면 작은 규모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소액 투자가 용이한 부분이 있고요. 자, 저는 보통 이제 뭐 이제 이쪽 뭐 상업용 관련돼서 뭐 영업 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뭐 매장을 뭐 크게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있긴 한데 자, 작은 규모로 운영할수록 그만큼 당연히 뭐 지출이나 뭐 어떤 뭐 공간 활용 같은 부분에 있어서 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수익형으로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 보시는 분들 이 근린 상가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근린 상가 같은 경우는 뭐 소매점이나 학원, 식당, 이 서비스 업종이 입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배우 세대가 좀 중요하겠죠. 자, 어떤 뭐 동떨어진 곳에 우리가 일본 뭐 조그맣게 뭐 카센터를 뭐 임차인을 두고 어떻게 운영하는데 뭐 도로가 뭐 좋지 않다거나 찾아오기 어렵다고 하면 뭐 영업이 어렵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 이전하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는 뭐 구조적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면 당연히 공실 리스크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배우 세대가 상당히 중요하거나 또는 입지가 중요한 부분이 있고 만약에 또 어떤 근린 상가에 안정적으로 좀 임차인을 이제 놓고 높은 임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근에 어떤 지역에 뭐 많이 새롭게 집을 부시고 뭐 다세대 주택들이나 아니면 근린 상가가 많이 생기면서 경쟁 업적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도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 애로 사항이 생겼죠. 그러면 뭐 임대료도 높게 뭐 측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 업종과 또는 뭐 주민생활 분석에서 써놨는데 주민생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지역에 좀 뭔가 애견 미용실을 하나 뭐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뭐 강아지 키우는 분이 없고 뭐 어떤 뭐 다른 뭐
나이 연령대가 뭐 다양하게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뭐 좀 약간 비유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 자 주민생활 분석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트렌드에 맞춰서 좀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고요. 자 이제 좀 이거 좀 예시로 좀 풀어드릴게요. 자 하남이 덕풍동일 때는 제가 갖고 와봤는데 제가 이 특정 지역을 직접적으로 이거는 뭐 그냥 예시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 뭐 이거를 뭐 아 덕풍동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좀 제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시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상가 뭐를 갖고 있는 소유주분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소유주분이고 여기 이제 임차인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할게요. 뭐 조그맣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쪽 뭐 옆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시장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뭐 여기 거주 수요들이 많죠. 상당히 이제 있다 보니까 이용 부분들이 많은데 자 뒤에 보니까 이 뒤쪽으로 아파트 단지들 대형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만약에 생겨난다고 할게요. 뒤로 해서 아파트 단지가 생겨나다 보니까 여기 인근에 새로운 상가들의 많은 좀 깔끔하고 깨끗하고 좀 쾌적하고 주차 시설이 편리한 뭐 비슷한 동종 업종의 상가들이 많이 생긴다 하면 당연히 이쪽에 계신 분들은 물론 뭐 건너서 이용 안 하고 여기 이용하신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이 유동 인구가 이쪽으로 또 유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뭐 지금 뭐 이 지역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예시를 좀 비교해 드린 거고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있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생기거나 또는 상가들이 많이 늘어난다 하면 임차인 뭐 또는 뭐 실제 뭐 장사를 하시는 뭐 실소유주 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점점 또 경영을 운영하는데 또는 뭐 임대를 받는데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시로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뭐 10년 전 같은 경우는 뭐 역도 없고 이쪽 라인이 뭐 시장이 있다 보니까 덕풍 시장이 있다 보니까 메인으로도 많이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장사가 된다 하더라도 뭐 향후 보니까 어떤 대형마트가 생기고 어떤 뭐 또 쾌적한 환경들이 생긴다면 당연히 유동인구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근린상가 같은 경우에는 좀 소매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탁소를 예시로 이렇게 세탁소 조그맣게 했는데 근처에 있는 분들이 세탁소 갈 때 뭐 특별하게 뭐 어떤 특정한 이유가 아닌 이상은 가까운 데 보통 맡기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 이용이 되는데 만약에 학원이 들어왔다 학원이 좀 유명한 학원이 들어왔는데 여기 근처에 대형 학원들이 막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쪽에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이쪽을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렇다고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이런 근린상가 같은 경우는 좀 계속적으로 흐름의 변화, 동네의 흐름의 변화 그리고 대규모의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 요즘에 크게 되셨죠. 그런 스트리트 상가들이 생기는 것들을 좀 캐치를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대수가 어느 정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 저 기본적으로 한 1000세대에서 1500세대 이상 나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뭐 미용실이나 학원, 뭐 생활과 밀접한 업종이 좀 상당히 용이한 부분들이 있고 자, 단지 내 상가는 단점도 있겠죠. 일단은 신규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뭐 임대료가 비싸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다 어느 정도 입점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연식이 오래되고 또 인근에 또 새롭게 뭐 아파트가 지어져서 이쪽 단지 내 상가 깨끗하게 또는 뭐 더 쾌적한 환경으로 구성이 된다면 그만큼 조금 더 찾아오는 수요가 적을 거고 특히 단지 내 상가는 다른 뭐 쇼핑몰이나 뭐 주상복합 듯이 뭐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똘똘 뭉쳐가지고 새롭게 뭐 좀 리모델링 보수 작업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도가 될수록 상당히 임대료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중장기적 투자할 때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중장기적 투자할 때는 향후에 제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건축을 바라보면 뭐 투자 전략도 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예시를 보면요. 단지 내 상가 예시를 보면 자 여기도 뭐 특정 지역을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이쪽에 뭐 단지 내 상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 뭐 단지 내 상가 아파트긴 한데 제가 예시로 단지 내 상가 있습니다. 단지 내 상가가 뭐 이쪽에 있다고 할게요. 도로 쪽에 있고 자 이 과거에 분당 1기 신도시 들어왔을 때 뭐 92년도 보통 93년도 정도에 보통 들어왔을 때인데 뭐 94년도죠. 자 94년도 당시에 들어왔을 때는 뭐 다양한 뭐 상가들이 들어왔을 겁니다. 뭐 빵집도 들어왔을 거고 뭐 어떤 꽃가게 들어왔을 수도 있고 다양한 가게들이 있는데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서쪽 라인의 판교 일대가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뭐 대형 백화점이 들어와 있고 뭐 시설 뭐 환경들이나 그런 교통 환경들이 좋아짐에 따라서 자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이 단지 내 사람들 이용할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말 뭐 맛집이 있다거나 뭐 유명한 떡집이 있다거나 그래서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이쪽으로 더 가겠죠. 백화점 있는 라인 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단지는 상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뭐 인기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1층이나 2층이나 뭐 기본적으로 가보면 1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우리 편의점이나 뭐 미용실이나 또 2층 뭐 학원이나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운영을 하겠지만, 지하 특히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대형 슈퍼마켓이 있던 것들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뭐 정육점이나 그런 것도 다 거의 없어졌을 겁니다. 분명히 다 대형마트든가 큰 마트로 아니면 보통 지역 내에 뭐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 있는 중형 마트로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하에 과거에 갖고 있었던 분들은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공실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단지 내 상가 90년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2000년대나 2010년도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뭐 변화를 캐치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재건축을 해서 새롭게 짓는다거나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이 단지 내 상가 같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어느 정도 큰 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좀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그래서 지역마다 지금 당장은 임대료가 잘 나오는 지역에다도 시간이 바뀔 수 있고요.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앞으로 좋아지는 지역이면 뭐 인근 지역에 뭐 투자를 하면서 뭐 상권이 확대되면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한다고 하면 좀 수익형 부동산은 좀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그 중에서도 근린 상가를 위주로 해서 상가 투자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상가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투자의 포인트들, 또 투자할 때 주의점까지 꼼꼼하게 전해드렸는데요. 그 상가가 위치한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의 좀 분위기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와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좀 불안한 시장에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도 꼭 들어보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열어둘 테니까요. 구체적인 내용들 같이 이야기 나눠보세요. 서울 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시그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상담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무림아파트 7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자,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부동산 현재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무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구로디지털단지 위쪽 라인에 이제 대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일단 연식은 좀 오래됐어요. 81년도 연식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노후도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 지금 이제 호갱노동을 제가 좀 보고 있는데요. 호갱노동 최근 실거래가는 따로 뭐 측정되진 않고 있는데, 자, 이 인근 지역을 한번 보면요. 인근 지역에 그나마 좀 비슷한 연식보다 좀 더 새 아파트라고, 뭐 완전 새 신축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노후도가 있긴 하겠지만 상대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정도 금액적인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네이버 부동산을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매매가 5억 2천에서 뭐 7억 5천 사이라, 아 7억 3천 정도 사이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세대수가 작은 건 좀 단점이긴 한데, 일단 위치적으로 상당히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고요. 자, 저는 이 무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여기 지역으로 재건축을 해서 상당히 수익이 나려고 하면 지금 용적률이 지금 5층을 어느 정도 좀 높인다 하면 어느 정도 수익성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풀어나가야 되냐면, 자, 이 라인이 지금 길이 지금 상당히 뭐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보다시피 지금 길이 여기 라인이 있는데 뭐 넓은 길로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높이 그런 것도 기준은 건축법이 지금 영등포 관련돼서 뭐 어쨌든 인허가 관련된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일단은 5층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게 일단은 어느 정도 메리트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 자, 두 번째는 현재 시점에서 지금 지역이라는 이름 때문에 살짝 어떻게 보면 가치 평가가 좀 저평가가 되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오히려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대림동이라는 지역이 어느 정도 지금 뭐 사람들이 인식을 했을 때는 아 어느 정도 이 대림동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오랜 노후화된 주택들이 있는데, 어쩌면 뭐 저희 뭐 동포분들이 할 수 있고 교포분들이나 뭐 중국 이쪽 관련된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과거에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도 이런 모습이었어요. 대림도 비슷한 모습이었지만 신길 뉴타운도 결국은 물론 뭐 50% 이상이 뭐 100%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50% 이상은 성공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서울 기준을 봤을 때, 자, 서울 서남부 쪽 기준 볼게요. 자, 좀 줄여볼게요. 자, 이 대림역을 볼고, 자, 대림역을 볼게요. 대림역 중심을 봤을 때, 자, 지금 현재 대림역 W역세권이요. 그리고 심지어 교통도 2호선이 있고요. 7호선이 있습니다. 자, 상당히 인기 있는 지하철 망인데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 구로나 대림일 때 인기도가 상당히 다른 지역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자, 아마 이쪽 거주하시는 분들 공감하시고 좀 안타까워 하실 텐데, 자, 구로 디지털 엔진 같은 경우는 자, 국가산업단지 1조 라인의 어마어마한 기업들 IT나 우리 4차 산업 관련돼서 우리 지금 많은 뭐 지식산업센터부터 해가지고 가는, 아파트 공장, 다양한 일자리들 쏟아져 나온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에 지금 계속적으로 뭐 높은 고층 개발이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위쪽에 칭빌 뉴타운이 있고요. 그 다음 보람의 일쪽으로 개발 행위가 하는 것들이 있고, 자, 그러면 이 구로 디지털 단지 무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는 대림역 일대가 어쨌든 개발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싱글 뉴타운의 형태를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아요. 노후도를 이거는 뭐 무작정 대림동일 때 무작정 이거를 뭐 20년 30년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지금 어쨌든 이 현상 유지하고 있지만 이걸 계속적으로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노후도를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개발 행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개발 행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신안산선이죠. 자, 신안산선 구로지선 이제 들어오고요. 그다음 여기 또 여기 들어오죠. 자, 이 신안산선이 개발 행위 들어온다면 여의도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하면 그만큼 찾는 수요 또 상대적으로 저평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건 똑같아요. 자, 같은 평가가 되는 지역이나 또는 어떤 비슷한 형태인데 물이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면 어느 정도 내려가면서 여기는 차오르겠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평탄화되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이 대림동 일대가 상대적으로 이쪽 뭐 보람의 이쪽 라인의 신대방이나 위쪽으로 뭐 싱글이나 그쪽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저점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그만큼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저는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물건 나와 있지 않는 것도 어쨌든 갖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제가 무리업부터 자세히 제가 뭐 개발 행위나 그런 것들을 뭐 직접적으로 알아본 건 아니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지도만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도 또 있고 역도 바로 가깝게 있고요. 그 다음에 더블역세권 이용할 수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일자리의 핵심 지역을 바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을 거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파트의 입지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워낙에 또 살기 좋은 이런 인프라들도 갖춰져 있는데요. 다만 앞으로 가치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의 부분에서 어느 정도 물음표를 좀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조금은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만 주변이 개발이 되고 또 신안산선 개통과 함께 이 지역에도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조금은 여유 있게 시간을 두시면서 앞으로 개발 가능성 그리고 가치를 같이 반등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기대해보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유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소울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서 카카오 채널과 유튜브 실시간 참여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대주 피오레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평택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어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매도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라는 문자 남겨주셨거든요. 자, 이번에는 용인 아파트입니다.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전제 조건이 있죠. 일단은 뭐 평택으로 이전을 좀 회사가 좀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 이전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론 만약에 뭐 평택으로 미리 이사를 간다 하면 출퇴근이 좀 용이하신지 그걸 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걸 무시하고 지역적인 부분을 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인 대주 피오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그냥 환경 친화적인 그런 뭐 아파트 단지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이 지금 이쪽 라인들 보면요. 자, 이 쾌적한 환경들이라고 보겠죠. 일단은 뭐 거주나 그런 것도 쾌적한 환경들이 볼 수 있는데, 다만 차량으로 이동하는 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뭐 기흥안시 통해서 빠르게 좀 다른 지역으로 뭐 이동하는 용이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자, 이 가격 상승률에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가 특별한 뭐 호재가
굵직한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개발 행위를 이쪽부터 보면 산이 있죠. 지금 보라산이 있는데 이런 이 지역이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없다 보니까 이거 또 여기가 좀 보다시피 지금 상당히 좀 언덕이나 좀 약간 높은 고지다 보니까 이쪽을 뭐 개발 행위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개발 행위를 하지 않을 것 같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가 가격적인 상승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요소가 현재는 없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택 쪽으로 일단은 뭐 평택 어디로 가시는지 또 중요하겠죠. 평택이 이게 뭐 가치 있는 그런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 쪽으로 이사 가신다면 과감하게 이사 가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일단 좀 지켜보겠다 하면 어느 정도 좀 전략적으로 가시면 좋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호갱로를 한번 볼게요. 호갱로를 보면요. 이 공세동 이 대주 피오레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분은 지금 54평이에요. 54평 대형 평수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8천입니다. 자, 58평의 용인의 대형 평수 5억 8천인데 자, 인근 볼게요. 자, 인근 보면요. 5억 8천이고 자, 이 1단지 같은 경우에 보면요. 48평이 5억 1000이죠. 그다음에 이 70평 대형 평수들이 좀 상당히 공세동 기준으로 좀 하고 있는데 자, 이 위로 살짝 가 볼게요. 이 상가리나 이쪽 가 보면 자, 볼게요. 30평대가 5억대입니다. 아까는 50평대가 5억대였죠. 30평대 5억이고 자, 이 수인 분당선 라인 보니까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이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좀 더 가 볼게요. 자, 가서 이제 자, 위로 더 가 볼게요. 자, 위로 가 보면 아까 50평대를 기준을 잡았을 때 뭐 역에서 뭐 어느 정도 가까운 기준 포스 홈타운 2단지 같은 경우는 58평대가 9억대죠. 자, 이게 어떤 걸 말하냐면 용인이라는 지역이 우리가 용인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크고 제가 뭐 이거 한번 상담한 것 같은데 자, 이 신분당선 라인이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죽전 같은 경우도 뭐 어쩌면 저는 뭐 개인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거의 준분당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죽전 같은 것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데 자, 환경적인 부분이나 뭐 친환경적이고 그도 어찌됐든 뭐 교통망이 좋다고 하는 지역들은 이 지역이 아니고 뭐 동백지구나 아니면 이쪽에 뭐 보면 뭐 밑으로 가가지고 아래쪽으로 간다 하면 상당히 더 이 둔정까지 넘어가지 않더라도 이쪽 라인 시청 라인 쪽이나 아래 뭐 이쪽 뭐 청인구청 있는 이쪽 라인만 해도 상당히 쾌적하고 좋은 지역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은퇴하신 분들이 편하게 살기 좋고 그 다음에 뭐 쾌적하게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또 어느 정도 경부고속도로 타서 서울 진입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판교 같은 진입을 하기 용이한 지역 거주하신 분들이 좋긴 하지만 아마 연령대가 만약에 좀 젊으신 분이라고 하시면 저는 만약에 평택 이전이 아니더라도 좀 과감하게 옮기는 전략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뭐 제가 뭐 아예 뭐 남산이나 이쪽 뭐 비싼 지역을 가시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인구 유동 특히 이 20대 30대 특히 아까 3, 40대죠. 3, 40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계속적으로 매매 거래량도 많고 가격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대형 평수도 제가 거주하신 분들 물론 30대 거주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는 뭐 40대 거주하신 분도 있기야 하겠지만 연령대 제가 대형 평수도 봤을 때는 보통 한 60대 이상의 좀 은퇴하신 분들 70대 뭐 과거에 봐도 뭐 공무원 은퇴하신 분들 많이 용인 거주하셨단 말도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이 거주하신 분들이 뭐 이사를 뭐 자주 하고 집을 뭐 싸게 내놓고 집을 비싸게 팔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면 그냥 오르는 대로 아 그냥 올랐나 보다 떨어졌을 때는 아 약간 좀 떨어졌나 거주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 않은 지역을 피해서 차라리 거래량이 많고 좀 더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가격 상승률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옮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평택으로 넘어간다면 제가 어쨌든 지금 뭐 어떤 쪽으로 이동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기흥 쪽이라면 이쪽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라인이라고 하면 뭐 1라인부터 8라인까지 뭐 삼성전자 있겠죠. 뭐 평택 뭐 협력사라고 하면 뭐 고덕 일대 들어간다면 고덕 일대나 또는 뭐 옆에 송탄 일대나 또는 뭐 그쪽 뭐 이쪽 라인에 또 서정동이나 그쪽 라인에 뭐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소액으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으로 가시거나 또는 어느 정도 아파트 안정적인 아파트로 해서 좀 5년 정도 거주를 하시면서 갈아타기 전략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어느 쪽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쪽까지 뭐 또 문자 주시면 추가적으로 상담까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용인이라는 지역 그 안에서도 입지라든지 또 호재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벌어져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드렸는데요. 현재 문의 주신 공세동 아파트에 대해서는 뚜렷한 호재가 지금은 눈에 띄고 있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고 갈아타기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으로 체크를 해 드렸고요. 수요층이 조금 더 두텁고 그리고 거래량이 많은 쪽으로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도움 받아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는데요.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시그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투자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두 가지 정보 기다리고 있고요. 앞서서 이슈 시그널을 통해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대한 포인트들을 짚어드렸는데, 이번 투자 시그널을 통해서 어떤 상가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꿀팁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물건 모두 상가 기다리고 있고요. 천안과 인천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부동산은 천안에서 상가 만나볼게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먼저 상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된 지역은요, 바로 이제 충청남도 천안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상가를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치는 경부고속도로 천안 IC에서 차량 이제 약 10분 거리 위치에 있고요. 1호선 아산역과 그다음에 KTX 천안 아산역 차량으로 7분 거리 위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개념 면적은 77.11제곱미터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 38.37제곱미터 되어 있고요. 자, 층수는 지하 3층부터 지상 9층까지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인근에 바로 산업단지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펼쳐진 곳에 상권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22년 6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매매가는 4억 3,900만 원으로 1층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을 보면요, 1호선이 지금 이제 우리 신천까지 연결되어 있죠. 신천까지 연결되어 있고, 지금 이 천안에서 본명 쌍용 아산인데, 이 아산역에서 차량은 한 7분 정도 거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천안 아산역 KTX SRT가 또 이 위쪽 라인에 바로 위치했기 때문에, 특히 이쪽 이 불당동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배방, 왼쪽 서쪽에 아산 배방 쪽에 라인은 뭐 배방 신도시나 탕정 일대 그쪽 아파트 단지와 함께 이 동쪽 라인에 천안의 불당동 일대가 상당히 이 SRT, KTX의 수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실제 뭐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뭐 출퇴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천안 IC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정도 경부고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좀 장점은요,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해서 엄청나게 큰 대규모의 상가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조그만 상가가 아니고 대규모의 큰 상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지금 이 종합운동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에 대한 뭐 지금 뭐 봄, 여름, 가을에 많은 행사와 함께 이 바로 앞에 건너편에 바로 대규모 상가가 있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들이 끼어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지금 이 불당동 일대가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들이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앞에 여기 라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심 상업 지역을 볼 수 있는 지역인데, 바로 이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당한 이 수요 혜택을 다 이 유동인구에 대한 또는 상권에 대한 이용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 제가 뭐 이거 다 말씀드리기 어렵다 보니까 그냥 세대수 보시면 뭐 좀 많은 세대들 함께 그다음에 이 우측 라인 이 종합운동장 오른쪽 백석동 일대도 약 4천 세대가 아파트 일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상권이 상당히 평일에도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 상당히 직접 가보시면요 어마어마하게 북적북적한 부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서도 상당히 뭐 메인 지역 중에 하나인 상권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또 하나 장점은
이 천안시청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자, 천안시청이 바로 아까 8차선 도로 건너편이 천안시청하고 종합운동장이 바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많은 다양한 지역들을 가면요, 우리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적인 뭐 시나 아니면 또 어떤 지역들을 보면요, 이 군청이나 시청 같은 인근의 상권이 제일 뭐 많이 발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천안시청과 종합운동장이 끼고 있는 지역의 바로 길 건너편에 상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탄탄한 그 배후수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 백선 농공단지나 그 다음에 외국인 산업단지나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천안 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상당한 배후수를 보시면 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개발 호재 넘어가면요, 이 당지 나산 곡도 2023년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지 나산 곡도 착공 예정이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천안 일대가 상당히 좀 인기 있는 지역으로 이미 뭐 지하철 뚫리면서 상당히 인기 있는 지역이 되긴 했는데, 자, 이 왼쪽 라인은 아산 일대,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뭐 당진 일대 지금 계속적으로 인구와 도시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뭐 합덕 같은 경우도 뭐 도시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진 옆에서 지금 뭐 당진 옆에 있어서 이쪽에 계속적으로 뭐 기업들이나 뭐 어떤 산업단지들이 확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와 함께 그 다음에 아산 일대는 지금 뭐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조금 기업들이 돼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입주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에 맞물려서 지금 상당히 지금 개발 행위들, 그 다음에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 지금 기업들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도권이 지금 상당히 규제 지역입니다. 수도권이 지금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공장을 신설하기 상당히 용이하지가 않고 새롭게 좀 확충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바로 교통이 가까운 수도권 가까운 부분과 함께 그 다음에 옆에 위쪽에 평택이 있죠. 평택항 같은 경우도 어쩌면 수출형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당진강 이 평택을 기반으로 또는 경북도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수도권 가까운 지역이 바로 이 천안과 아산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안 아산이 지금 둘 다 지금 계속적으로 앞장을 서가지고 충청남도에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지금 이 당진 아산고속도로가 이제 공사가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면 상당히 이 동쪽과 서쪽 라인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세종 일대가 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신다 하면 상당히 좀 이쪽 가치가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국가 첨단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재밌는 게 특정 지역들 같은 경우 좀 인기가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보면요, 이 오송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많은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유치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지역을 떠오른 부분들이 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천안입니다. 천안 같은 경우도 지금 미래 모빌리티를 해가지고 417만 제곱미터의 이 산업단지 후보지가 또 선정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겠죠. 그래서 각각의 부분들인데, 이 지역 내에서 어떤 지역들은 좀 인기가 떨어지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들은 좀 성공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 위쪽 상위권, 수도권과 이 준수도권에 말할 수 있는 천안 일대에 상당히 좀 메리트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개발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서쪽 라인의 아산 신도시 센트럴 시티가 25년도 완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쪽 라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왼쪽에 아산의 배방 일대, 탕정 일대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떠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센트럴 시티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바로 불당도 서쪽 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물론 배방 쪽 상권 이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동쪽 라인에 이 불당동 일대의 상권도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자, 이 도로망을 확충한 지역에 센트럴 시티가 25년도 완공 예정이 된다 하면 상당히 이 상권에도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 큰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건물 특징을 보면요,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이 완료가 됐고 이미 공식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굵직한 그런 상권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특정 지역 모자이크 하겠는데, 자, CGV가 딱 들어와 있습니다. CGV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라인에 상당히 많은 지금 유동 인구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로드부인데, 자, 6교가 있죠. 자, 6교가 있고 8차선 도로인데, 이 8차선 도로나 또는 6차선 도로 같은 단절 도로예요. 우리가 상권은 2차선이나 4차선 도로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소통할 수 있는데, 특히 2차선이 최고긴 하겠지만, 자, 6차선이 넘어간다면 상권이 단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왼쪽에 천안시청이나 종합운동장 이 라인이 있는데 이쪽에 상권이 없죠. 아예 제로인데 바로 위에 6교가 연결되어 있죠. 6교가 다 연결된 게 여기가 6교가 되어 있고 좀 멀리 가야지 횡단보도 나오기 때문에 이 상권을 흡입할 수 있기에 최적이죠. 그래서 2층으로 연결되고요. 바로 2층에 CGV가 바로 입점을 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사진 보면요. 여기 바로 옆에가 이제 종합운동장 옆에 뒤쪽 시청 있고 자, 6교가 바로 연결을 해서 바로 이 연결해서 대형
큰 상가에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고, 또 차량 이동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요즘에 뭐 젊은 뭐 신혼부부들이나 뭐 아이 키우는 분들은 차량으로 다 이동을 하죠. 자, 차가 움직일 수 없고 또는 주차하기 어려운 상권들을 많이 피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바로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뭐 큰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차량 용이하고요. 또 주차 시설도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주말에도 북적북적한 상권이다. 그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색정으로 해서 다 각각의 다 MD 구성을 좀 잘했습니다. 우리가 상가를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우후죽순을 막 일단은 임차인부터 맞추고 시작하자,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 상가인데, 자, 특색 있게 다 색상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요, 뭐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근린 생활시설 뭐 다양하게 뭐 지지됐고, 자,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뭐 2층에서 이제 매표소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뭐 근린 생활시설에 뭐 다양한 뭐 지금 상권들이 잘 지어지고 있고, 일단 3층, 4층은 이제 시집을가 아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층에 또 키즈카페와 6층에 또 이제 그래서 지금 운동시설들이 또 자리 잡고 있고, 7층부터 9층까지 거주시설,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특화되어 있는 상권이고, 이미 입점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지금 뭐 직접 한번 뭐 기회 되신다면 어딘지 꼭 가보신다 하면, 아, 지금 다양한 게 입점되어 있고 특히 많은 유동인구가 있다는 것도 좀 체크하실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화면을 보면요, 지금 뭐 큰 화면을 보면 지금 여기 쪽 보면 여기 종합운동장이 있고 바로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고 지금 이제 개발행위가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이쪽 보면 천안시청 라인이 이제 자리 잡고 있고, 자, 이 왼쪽 라인은 아파트 단지들이 또 둘러싸여 있죠. 아파트 단지들이 둘러싸여 있는 곳에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아파트 단지와 그다음 산업단지, 좀만 더 가면 산업단지와 끼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부분 탄탄하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액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1층입니다. 1층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3,900이고요. 예상 임대가 인근에 지금 뭐 이미 임차가 완료가 된 어떤 그런 것들 보면요, 보증금 3천일 때 월 한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같은 경우는 2억 2,900만 원 정도, 뭐 물론 더 받을 수 있는, 신용도 좋다 하면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대출 이전하면 실투자금 1억 8천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뭐 3억대 초반에서 3억대 중반으로도 뭐 1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는, 물론 그런 오피스텔도 있긴 합니다만 주택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과 함께 앞으로의 가치를 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매일 있기 때문에, 뭐 현장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또 편하게 또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대로변에 위치한 대규모 상가이고요. 그중에서도 1층 상가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또 앞뒤로 만세대가 훌쩍 넘는 아파트 단지 수요가 또 든든하게 있다라는 점, 또 시청도 있고 종합운동장까지 말 그대로 이 지역의 메인 상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때문에 든든한 수요로 인해서 공실 걱정 없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가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혜들까지, 호재들까지 든든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 가격적인 매력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서 꼭 기회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거나 또 상가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셨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 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상가고요.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앞서서 천안의 상가가 준공된 지 1년 정도 된 약 신축으로 좀 전해드렸다면 이번에는 구축입니다. 따라서 개발에 대한 수혜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개요 정보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이제 미추홀에 위치한 이제 주안동의 상가를 좀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치는 인천 2호선이죠.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에서 도보 약 2분 거리에 위치한 이제 상가고요. 자, 면적 대지 면적 13.37제곱미터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용 면적 36.13제곱미터 되어 있고요. 자, 총수는 총 4층 중에 1층입니다. 1층이고, 자, 특징은 노후 건축물입니다. 노후 건축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도가 상당히 있는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준공은 85년도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에서 도보 약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이 주안역을 중심으로 주안역 같은 경우는 이제 1호선이죠. 1호선이 이제 다니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자, 1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이 교차되는 주안을 통해서 이제 급행 열차를 통해서 서울 진입이 상당히 용이하고요. 자, 2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정거장 오른쪽 가면 인천 시청역을 통해서 이제 인천 지하철 1호선, 그래서 남쪽은 송도, 위쪽은 계양을 해서 공항이나 뭐 아쪽 뭐 청라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이 왼쪽으로 가면 1호선에서 뭐 왼쪽 동인천이나 이제 부평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쪽에는 문화가시와 남동아시 있기 때문에 제2경부고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특징은 제일 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주한 이동 산업이 재정비 촉진 지구로 2만 1000여 세대가 들어오는 지역이고, 이미 이 지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지역 가보면 계속적으로 아파트 들어와 있고요. 특히 시민공원 앞에는 지금 화나 포레나 이미 지금 이제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굵직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과거에 부평 일대가 재건축 행위를 해서 또는 재개발 행위를 해서 아파트 단지 들어왔다면, 이제는 지금 주안이 이제 그 바톤을 넘겨받아서 지금 주안 일대가 개발 행위가 되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근에 또 학구도 또 다양합니다. 특히 이 주안 일대는 워낙 전통 있는 오래된, 인천에서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뭐 100년 이상 된 학교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뭐 전통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어떻게 보면 뭐 신설 학교가 아닌 좀 어느 정도 전통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재로 바로 넘어가면요. 보자 하면 이제 지금 현재 개발 행위 관련돼서 구역들이 있는데, 자, 이 바로 주안 11구역 라인에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하나 포레나가 이미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개발 행위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지금 밑주 2구역이나 밑주 6구역, 주안 1구역 다양하게 단지들이 크게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아래쪽도 지금 현재 뭐 개발 행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지금 가보면 펜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쳐져 있습니다. 자, 이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도 다양하게 개발 행위했는데, 자, 첫 번째는 검단 일대를 가보면 막 펜스 쳐져 있고 아파트를 새롭게 신축을 해서 짓고 있는 행위가 지금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옥도를 뭐 오래된 지역들은 이제 개발 행위를 해서 새롭게 멸실하고 개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제가 이거 뭐 개발됩니다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눈으로 보시면 그냥 아, 지금 하고 있구나 체크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대형 색깔만 봐도 어느 건설사인지 좀 대충 알 겁니다. 뭐 파란색 계열의 뭐 초록색, 그러니까 푸른색 계열과 뭐 약간 붉은색 계열 어디 건설사인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고, 자, 실제 보면 크레인도 엄청나게 많이 있죠. 지금 현재 이쪽 지역이 어마어마한 개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지역이 생소해서 못하신 분들 또는 이런 지역이 있었나 모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알아보시면 좀 아, 많이 개발 행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택스 비노선이 이제 아직 뭐 착공 들어가지 않는데, 이 비노선 인천 시청역이 바로 정찰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민공원이어서 한 정거장만 가면 인천시청역이죠. 인천시청역이 현재 지하철 2호선과 지하철 인천 지하철 2호선과 1호선이 교차가 되는데, 자, 이 지역에 GTX 비노선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빠르게 서울 진입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뭐 김포 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뭐 지금 뭐 김포 라인과 지금 이쪽 공항철도 라인의 지금 청라 일대 검단 라인 쪽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교통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갑자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럼 빠르게 지금 서로 이제 진행된다면 위쪽 라인과 아래쪽에 지금 계속 동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인천 시청역 환승 센터가 25년에 완공 예정에서 이쪽 이렇게 새롭게 또 변화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뭐 우리가 서울의 동부권은 뭐 청량리가 교통 허브가 되고, 이 그다음에 동남권 일대는 우리가 삼성역 일대가 또 허브권이 된다고 하면, 인천 내에서는 인천 시청역이 어떻게 보면 허브, 어떤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도 좀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천 지하철 2호선과 신안산선 연장이 좀 추진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가 인천 대곤역 쪽으로 해서 운영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라인의 시흥을 연결해서 지금 안산까지, 신안산까지 연결을 지금 하려는 추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지금 시흥 일대가 보면요, 지금 소사 원시선이 지금 위쪽에서 대구까지 다음 달 개통을 또 앞두고 있는 부분과 함께 이 서해선 들어옴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들 개발 행위가 지금 시흥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향후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인구가 많다고 하면 서울 접근성의 이 독산 연장성이 상당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 지금 현재 아파트 일대 뭐 개발 행위가 시흥 일대가 들어오는 거와 함께, 그다음에 알았죠, 신안산선 라인이 지금 이제 개통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맞물린다고 하면 상당히 이 독산 연장까지 간다 하면 빠르게 서울 접근성을 뭐 진행할 수 있고요. 향후에 물론 GTX 비노선이 이제 그 역할을 더 대신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시흥까지도 수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개발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인천 2040 도시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었는데 이 확정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부평 일대가 복합 개발되고 있는 인천 시청역 아까 말씀드렸던 자 복합 개발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GTX가 출발하는 성도를 제외하고 뭐 성도 국제도시니까 제외를 할게요. 일단은 9월과 부평이 이제 메인 역할을 하고 있고 바로 옆에 이 주안이 개발하는 이 가운데 어떤 껴있죠. 그래서 이 거점으로 원도심 역세권 및 거점 개발의 도시 기본 계획에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의 이 원도심 활성화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 노후도가 상당히 심했지만 개발 행위가 그동안은 더디었던 지역이 앞으로는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뭐 도시 기본 계획을 해서 서울과 뭐 고향 일대 또는 뭐 또 지역적으로 계속 철도망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5년도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이미 지금 뭐 뒤쪽 보면 이미 완공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건물 상태 보면 노후도가 상당히 있어 보이지만 뒤쪽 가면 아예 벽이 지금 뭐 보면 우리가 벽돌이 보일 정도로 아예 이 외벽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뒤쪽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화된 건물인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상가들은 다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뭐 1층 물론 뭐 지금 지하나 위쪽 가면 비어있는 상가도 있긴 하지만 1층 같은 경우는 상가들이 다 영업을 다 거의 다 하고 있고 상당히 또 찾는 수요도 많은 부분들이 있고 그 건너편에 좀 한 90년대 아파트 단지들이 유동인구도 좀 흡수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찾는 수요의 상가가 되어 있고요. 자 실제 사진을 보면요. 화장실 모습과 지금 뭐 계단 모습입니다. 자, 제가 보통 한 2000년대 초반까지 영등포에서 이제 봤던 2010년까지 어떻게 보면 영등포에서 보았던 뭐 상가들의 모습들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80년대 건축물이다 보니까 자 옛날 모습 그대로 갖고 있죠. 자 이 옛날 모습들이 멸시된 상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던 반대로 말하면 개발 행위가 시급한 그런 건축물이라고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가격을 보면요. 예상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자 월세는 높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노후도가 있다 보니까요. 월세는 월 12만 원 나오고 있고요. 자 대출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나오기 때문에 실 투자금은 1억 4천만 원으로 투자 포인트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수익형 부동산을 이 12만 원을 제가 받으시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플랜 봤을 때 개발 행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직접적으로 인정할 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직접 눈으로 아 이 지역이 얼마나 노후됐는지 그리고 정말 노후됐는데 개발 행위가 전혀 없다고 하면 언제 개발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가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개발 행위가 되었고 뭐 대규모로 개발 행위하는 것들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보시고 또 투자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도 친절하게 또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또 상담에 전화번호 전화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재정비지구 안에 있고요. 개발이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호재들도 굉장히 많았죠. 이렇게 호재, 개발에 대한 소식이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 언제 매수를 하느냐도 참 중요한데 너무 늦지 않게 기회도 꼭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솔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혼란스러운 시장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시그널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신 후에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